부동산 꿀팁의 김소정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는 전원 별장부지, 또 때에 따라서는 펜션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. 교각을 지나가지고 축대공사가 지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단독적인 생활이 가능한 요새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털어서 마을을 경유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자, 우리 땅 앞에는 이렇게 얼음이 좀 꽝꽝 얼어가 있는데요. 물량도 상당합니다. 넓은 느리바위가 우리 땅 앞에 포진되어 있습니다. 자,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매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뭐 돌 간판이 나와요. 사부랭이, 용사리, 사부랭이 하사 하면서 있죠. 여기에 저 이정표도 있고, 그죠? 자, 이곳에서 나는 우회전 해가지고 마을길을 타고 올라갑니다. 지금 갤러퍼가 한 대 내려오고 있잖아요. 이쪽 길을 타고 올라갑니다. 초행길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포천계곡입니다. 산세 수려, 경치 좋고 물 좋고 인심은 모르겠다. 계속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로 우측편에는 일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 눈 왔는 것 같다잉. 눈 왔는 흔적이 보이시죠? 자, 우리 땅은 교각을 지나 가지고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. 다리에 바리게이트를 쳐보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사부랭이 가는 마을입니다.
용도는 저런 별장 부지 펜션 용지로 합당하다. 용도 충분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하다. 자, 부지 면적이 몇 평이야? 자, 부지 면적이 1,556평. 평수는 크다. 크지만 뭐 산비탈에 있는 농지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다 했어요. 하지만 실평수는 그렇게 분면이 많다 보니까 다 쓰지는 못한다 생각하시고, 다만 경치 좋고 물이 좋아서 이 동네 땅값도 상당합니다. 포천계곡 지류라고 보면 되겠죠. 자,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교각입니다. 교각상 하루는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. 얼어가지고 뭐 눈에 비겠나. 자, 여기 지금 여름에 놀기 좋겠죠. 자, 진입할게요. 자, 이곳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20에 용적률 80% 나온대요.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상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날씨가요. 이곳의 방향은 남향입니다. 골이 깊다 보니까 남향이라도 일부는 지금 거느리졌네요. 하수도 배관공사는 다 해놨네. 도로 포장만 하면은, 도로 포장하고 포크레인 정지 작업만 조금만 하면은 땅이 예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하단에서 중간쯤 되겠네요. 요 땅이 중간쯤에서 상단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. 토목하면서 왜 이렇게 포장을 안 했을까? 중간에 있는 저기단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으면 되겠다. 이야, 가야산 마운틴 뷰가 장관입니다. 걔는 가야산 아래 동네이기 때문에, 가야산 한번 보십시오. 아따, 장 보는 가야산인데 바로 밑에서 보는 가야산이 참 산멍들멍 하잖아요. 가야산 멍이 정말 좋다. 자, 뒤쪽에도 이렇게 축대공사 사제가 있습니다. 사제가 있는데 요 부분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그 축대공사 쌌는데 무너졌네. 아따, 요 집안 지금 멋지겠다. 아따, 전망 좋다. 지금 가야산 보이는 저 방향이 남향입니다. 요도 집안째 지면 끝내주겠다. 가야산 뷰가 끝내준다. 요 안에 흙무덤 안에 자연석이 있기 때문에 축대공사를 보강하면 되겠습니다. 아, 다 좋다 진짜. 들어온 접근성은 동네를 경유해가 들어오는데 여성 운전자분들은 들어오기가 좀 불편합니다. 그게 단점이에요. 계곡도 좋고 뷰도 좋고 토목공사도 다 돼 있고, 다 돼 있는 편이다 보면 되지 뭐. 축대공사 이거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, 그죠? 2차선 도로에서 마을을 경유해가 그래 올라왔습니다. 저는 아, 너무 바람이요. 드론도 휘청휘청거리더라고. 자, 이까지 이제 우리 땅 끝이네. 여는 넓다. 저 뒤에 저는 이제 형지봉이 보진대가 있고. 공기 맑고 경치 좋고 물 좋고, 인심은 모르겠습니다. 요즘 하도 그 외지인들이 많이 돌아 있어 가지고 인심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. 대놓고 말합니다. 어느 동네고 동네고 할 것 없이 요새 인심이 좀 박해. 외지인들 돌아오면은 서로 도와가지고
협동해가지고 그렇게 마을을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살 만들 끼인데 촌 인심이 옛날 그지 않네. 자, 이 땅은 지금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민원 소지라 내는 건 없어요. 뭐 장단점을 꼽으라면은 실제 이제 우리 땅 그 부지 면적은 1556평인데 이제 실사용 면적은 범면이 많기 때문에 다 사용 못한다. 실평수는 더 적게 사용한다 하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 곳 도로가 마을을 경매가 올라오는데 도로가 좀 불편하다 하는 거 그거 하고, 그 다음에 일곱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는 건 좋습니다. 그러나 교각이 조금 폭이 좁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조금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앞자락에 축대공사는 뭐 완벽히 사재가 있는데 도로 포장은 안 했는 것 같아요. 도로 포장을 새로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 뒤쪽에는 축대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새로 쌓아야 될 것 같고 보강공사 좀 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기는 뭐 전신주 앞에 있으니까 인입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내 사용할 지하수는 하나 또 파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밑에는 안반 지하수이기 때문에 물 좋습니다. 안반 지하수입니다. 자, 상단 하단 뭐 다 살펴봤습니다. 중간에 이건 넓네. 중간에 여기다가 나중에 또 큰 건물 짓고, 그래서 저는 별장 용지라든지 펜션 용지로 아주 적합한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 아는 분이 이 땅을 인수하셨어요. 앞전 땅 주인은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제 수입을 창출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이 이 땅을 매입을 하셨는데 펜션을 할까 전원주택을 지을까 지금 연구 중인데, 연구하지 말고 엄마 팔아라 엄마. 사업도 바쁜데 이거 할 일 어딨노. 제 거겠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매물로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뭐 큰 사업 하시는 분이 펜션하고 짜자구리야 이런 거 뭐 하겠나. 자, 이 계곡 물소리 들리시죠.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밑으로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축대공사도 야무지게 쌌어요. 이 다리가 폭이 조금 좁을상달해요. 다리 폭이 좁다. 한 미끄러져 볼까? 난다 괜히 이제 넘어져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몰라도 파이라. 물소리 들리시는 건 모르겠습니다. 여름이면 놀기 좋겠죠? 자, 자꾸 내려가면 뭐하노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전원 별장부지 펜션 용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다 했습니다. 여기 밑에 계곡 바람 물소리 들리시죠? 이거 난 내 끼라. 같이 사용하죠. 공동으로 여기 밑에 집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